경주 사람들이 전부 다 알만큼 딸버부인데요. 경주에서 유명할 정도로? 네. 큰데 경주. 네, 치마는 절대 못 입고요. 아, 치마를 못 입게 아예? 네. 바지는 무릎 여기 이 정도밖에 못 입고 파인 걸 입게 되면은 버리게. 파인 걸 입게 되면은 버리게. 버려버려요 그냥? 네. 그럼 아버지가 복장을 이런 복장 좋아하는 건개배? 그치? 아버지가 딱 이거잖아 그치? 여기까지 내려. 아빠가 뒤에 자주 있어요? 네, 자주 계세요. 네, 경주의 지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. 누가 제보를 해주는 거야? 네, 손바닥 아니라고 하시고 제가 몰래 치마를 입고 간 적이 있어요. 몰래. 입고 싶잖아, 딸인데. 근데 아빠가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. 또 전화 와서 치마 왜 입었어? 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놀랬겠다, 그때. 아빠, 나 치마 안 입었어. 라고 했어요. 근데 너 뒤를 봐. 이래서 제가 뒤를 봤어요. 뒤를 봤는데 아빠가 서 계셔서 너무 소름이 끼친 거예요. 경주에다 까라는 경찰 아줌마. 자, 딸바보. 우리 경주에 소문난 아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본인의 딸이니까 좀 걱정스러워서 그러실 텐데 너무 간섭하시는 건 아닙니까? 너무 사랑하니까요. 그러고 미성년자잖아요. 만약에 이제 성인이 되면 미성년자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성인이 되면 딱 풀어주시는 거예요? 지금 생각은 그런데 그때 돼봐야 알겠죠. 근데 돼봐야 알 것 같고. 장인어른들을 만나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. 불안해요, 근데? 아이들이 막 불안해요? 예, 많이 불안해요. 어디 갈 때도 버스 타고 가면은 출발할 때 전화하고 도착하면 도착했다고 전화 줘야 되고 저녁에 잘 때는 다시 아빠 나 잔다 전화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 나 일어났어라고 전화해 줘야 제가 일어난 것까지 전화해야 돼요. 예. 그럼 혹시 그럴 만한 뭐 일이 있었던 거예요? 그래 아니면... 그런 일이 있었나? 어때요? 그럴 만한 일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이제 쌍둥이가 발삭동이라서 1.5kg 나왔어요. 어릴 때. 그래 병원에서도 처음에는 힘들다 그랬고 또 뭐 중간중간에 많이 아팠어요. 그래서 약했구나. 근데 진짜 궁금한 건 딸이 어디 있는지 다 안단 말이죠. 물론 아까 지금 제보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매번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있는 겁니까? 위치 추적 어플 깔아놓은 거 아니에요? 몸에 칩 있나 봐 만원에. 얘들이 시내에 돌아다니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줘요. 너가 쌍둥이 어디서 놀고 있더라. 아니면은 이제 제가 시간이 날 때 시내에 한 번씩 차 몰고 가면은 훑어요? 야. 대충 동선은 아니까요. 놀만한 데가 뻔하니까. 그러면 그렇죠. 주위분들한테 내 딸 보면 전화 좀 해줘라고 그러니까. 부탁을 했어요? 제가 워낙에 딸들한테 애지중지하니까 알아서 전화해 주시는 분들. 야, 네 소중한 딸 이제 지나간다! 이렇게 그냥. 네. 저도 가끔 그런 전화 받거든요. 니네 남편 어서 술 마시고 있다. 물어보지 않아도 가끔 지인들이 전화해서 알려줘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아니, 근데 네, 그렇게 알려줘요. 굳이 찾아가시는 이유는 뭐예요? 그러니까 뒤에 있고 막. 네, 뭐 전화를 받을 수는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장난이 좀 심해요. 찾아가서 놀래켜 주려고. 예. 많이 놀래켜 주려고 뒤에서 가서 하는데. 아니 놀래켜만 주고 와야지 왜 데리고 잘 놀고 있는데. 아빠를 봤으면 집에 와야죠. 아빠를 봤으면 집에 와야죠. 데리러 간 거래 장난치러 간 게 아니고. 이거 궁금해. 오스트리아에서는 어때요? 중학생, 고등학생 이럴 때 거기 있는 아빠나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해요? 되게 다른 것 같아요. 일단 만으로 18살부터는 거의 집을 다 나가거든요. 혼자 살아요. 그래서 빨려야죠. 그리고 만으로 16살 때부터 24시간 밖에 있어도 돼요. 법적으로. 네. 성인이 그냥. 네. 16살 맥주도 마셔도 되고. 성인 인정해주는 거. 되게 달라요. 그래서 저도 중학생 때 오스트리아 이민 한번 생각해 봤었어요.